XSFM입니다. IDWK 4시간을 했네요. 네. 사실 뭐 여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저는 지금 8시간 여기까지가 잠시만요. 늘 이런 식이죠. 드린 칼럼.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 표정이 썩어 있고 자세가 삐딱해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 사람은, 즉 사장은 최고참 게스트인 저를 제일 마지막에 배치해서 원고를 15분에서 한 10분 정도로 준비 분량을 준비했는데 5분으로 줄이랍니다. 멸시하고 괄시하고 등한시합니다. 줄여볼죠. 한국에 거주하는 게스트분들 대부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서 2, 3회 정도의 방송을 하십니다. 저는 한 달에 한 회 정도 하지요. 대충 그렇게 루틴이 잡힌 후에 녹음이 한번 끝나면 제가 근심에 빠집니다. 이분들한테 다음엔 어떤 얘기를 들려드려야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또 공부를 합니다. 원고가 끝났으니까 다음 원고를 준비해야죠. 취재는 보통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제보를 바란다 하면은 제보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취재를 하겠다고 찾아가면 만나주지 않습니다. XSFM이 어디냐고 말합니다. 슈퍼히어로에 관련된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토르 라그나로크가 개봉했을 때 너무 크게 고민했습니다. 토르 가지고 대체 무슨 얘기를 하지? 왜냐하면 시사에 관련된 결론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불문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그에 대한 저의 반기였습니다. 하지만 토르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전이니까요. 북유럽 신화를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유럽에, 정확히는 지중해 세계에 재미있는 종교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네, 지금 제 폴더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어떤 원고들을 갖고 온 겁니다. 그 종교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뒤에 주의가 붙습니다. 신이교주의. 이거 한국에서 잘 연구가 안 되는 분야라서 번역어도 이렇게 딱딱합니다. 네오 페이거니즘을 번역한 건데요. 페이거는 한국어에선 이교도, 이교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다른 종교라는 것이 뭐 이슬람, 불교, 힌두교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유럽과 그 지중해 세계에 전래되기 이전에 있었던 토착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 신화요, 로마 신화요, 북유럽 신화, 이집트 신화, 그것들입니다. 네오페이거니즘은 이걸 되살리는 운동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토르 영화가 누군가한테는, 북유럽에 있는 신이교주의자에게는 종교 영화예요. 신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종교가 있지 않나? 아니었습니다. 대종교가 단군을 교조로 삼고 있긴 한데요. 신이교주의는 대종교 같은 종교들과는 다릅니다. 교단도 없고요. 통일된 교리도 없어요. 집안이나 동네 정도에서 자기들끼리 믿는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해요. 옛날 문헌을 보니까 네가 하는 그 예배 방식과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이교주의를 믿으시는 교도분들은 민족주의에 깊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게르만이라면 이 게르만이라는 민족은 고대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둘은 같다. 그리하여 우리는 고대 게르만의 신앙을 되살린다. 오딘과 토르를. 그리고 여기서 공부가 끝났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에서는 이걸 연구를 잘 하지 않아요. 한국에는 없으니까요. 다른 원고도 있었습니다.
이건 유튜브를 만들어 볼까 생각했던 건데 너무 아카데믹해서 잘랐습니다. 음식의 역사에 관한 거였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일본에서 왔다고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아, 김밥은 일본에서 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공부한 바에 따르면. 스시 중에 하나인 노리막기가 일제시대 한국으로 오면서 변형이 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이거는 증거까지는 아니지만 문헌학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설은 김쌈이라는 음식이 변해서 된 것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합쳐진 절충설을 지지합니다. 더는 욕먹기 싫거든요. 이렇게 음식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외부의 어딘가에서 전래되어서 로컬라이징이 되는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짬뽕이 그랬고 육회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통일된 몽골 초원으로 가봅니다. 전쟁 기업이 되었습니다. 초원을 통일하고 나니까 전부를 먹여 살릴 물산이 부족해요. 그럼 전쟁을 해야죠. 약탈을 해와야 됩니다. 전투식량을 만들어야죠. 전사들이 날고기를 가져갑니다. 뭐 여러 가지 전투식량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날고기를 이용한 것은 안장 밑에 넣어놓습니다. 그럼 말을 달리면서 얘가 다져지죠. 그러면 이걸 갖고 뭐 끓는 물에 넣는다든가 다른 뭐 향신료나 야채를 곁들여 먹는다든가 합니다. 이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즉 고려말 조선 초에 한반도로 들어와서 육회가 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랍니다. 한편 이 전투 식량을 굉장히 그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헝가리와 독일 동부에서 몽골한테 한창 학살당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성벽 밖에서 우리 군대를 몰살시킨 쟤네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본 겁니다. 당시 몽골군에는 타타르인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니들은 누구냐? 우리는 타타르다. 니들 먹는 그 고기는 뭐냐? 다진 날고기다. 맛있어 보이는데 우리도 먹어보자. 왜냐면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타타르 스테이크라는 음식이 탄생합니다. 동유럽에서 날고기를 먹는다는 소문이 독일의 중서부로 퍼집니다. 그래서 함부르크에 사는 어떤 상인이 진짜인가 가서 확인해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레시피를 가져와서 자기 고향 함부르크에서 만들어봅니다. 함부르크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야만이나 어떻게 날고기를 먹어? 그래서 구워 먹어봅니다. 함부르크 스테이크, 통칭 함박 스테이크의 탄생이었습니다. 슬슬 어디로 갈지 불안해지죠? 그러면 19세기로 가보죠. 미국으로 이민을 막 갑니다. 독일 사람들도 가겠죠. 그럼 함부르크 사람들도 갔다는 얘기입니다. 함부르크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함부르크 스테이크를 먹어봤습니다. 함부르크 사람들이 먹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함부르거라고 불렸습니다. 그 스테이크의 크기를 좀 줄여서 패티라고 불러봤습니다. 빵 사이에 끼웁니다. 야채를 좀 끼워둡니다. 햄버거가 되었습니다. 한 세 가지 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비교하는 것도 꽤 재미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줄입시다. 이렇게 되면은 육회와 햄버거는 6촌 정도의 사이가 됩니다. 신이교주의 얘기를 했고요. 김밥 얘기했고요. 육회와 햄버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고 신이교주의 공부를 하고 음식에 전래된 여기저기 튀어다닌 그 역사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뿌리는 종종 과장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햄버거를 먹을 때 그 몽골의 타타르 군인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김밥을 먹을 때 김쌈이란 게 있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거 사실 노리막기에서 왔다고도 하는데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맛있게 먹을 뿐입니다. 단지 이게 어디서 왔다는 생각을 떠올릴 때는 두 가지 이유죠. 그냥 재미있어서 혹은 그게 내 전공이라서. 단지 그 이유 외에 저는 다른 것들을 떠올려보지 못했습니다. 굳이 고대에 이미 죽어버린 문학이 되어버린 고대의 신화를 현대의 종교로 끌고 오려는 어떤 분들을 김밥에서 일본인을 끄집어내고 햄버거에서 육회를 끄집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기원은 중요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건 그 기원에서 지금까지 온 과정이니까요. 과정은 변화입니다. 역사는 변화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여기 놓고 가고 싶습니다. 뿌리는 종종 과대평가된다. 왜냐하면요, 이게 저의 다음 에피소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게스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변화한 이야기, 우리가 변화할 이야기.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냥 다른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갖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했고 앞으로 들어주실 것이라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정말로 여기까지가. 죄송한 말씀 하나만 드리면요. 셔틀버스가 끊겼습니다. 물론 뭐 위선자면 셔틀버스가 끊길 때까지 남아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셔틀버스가 끊겼습니다. 말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정말로 여기까지가 그것은 알기 싫다 300회 특집 공개 방송이었습니다. 이맘때 가장 추운 핀란드부터 한참 더운 뉴질랜드의 마오리베이까지 그리고 이곳 영하의 서울 양재동까지 와주신, 들어주신,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 매체는 잡지하고도 닮았고 방송국의 방송하고도 닮았지만 그 어떤 고전적인 매체에서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을 보내주는 소비자들 만나기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을 동력으로 다음 주에도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요, 2년은 너무 긴데 조만간 한번 더 하죠. 이렇게 다 모으긴 좀 힘든데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선물들 챙겨가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 이 시간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유승규 PD였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